안녕하세요. 선이 오수선입니다. 오늘은 패딩 잠바 어깨 여기 레자가 다 들고 일어나가고 이거 지금 교체하는 수선이거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은 안감을 여기를 뜯어서 제가 한번 분리하는 작업이 장난 아니네요, 진짜. 오리털이라.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놓고. 이렇게 해놓고, 한쪽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됐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. 오리털이 나와서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. 다 뜯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재단을 해서. 신문을 놓고 이렇게 저는 꺾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박아 줄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퇴치를 박았거든요. 이제 요뺑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박아 줄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박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박았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박고 소매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. 이렇게 소매를. 박으면 여기서 이렇게. 소매가 이렇게 달렸거든요. 이제 소매가 달렸으니까 여기 목 부분 여기를 이제 어깨가 이렇게 다 달렸습니다. 두꺼워서 팔이 다 아파요. 레자가리가 다 끝났거든요. 이제 레자가리가 끝났으니까 여기 뜯은 걸 이제 박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박아 놓으면 미우니까 소매에다가 창구멍을 내서 이쪽이를 몸판 쪽을 안감을 소매 쪽으로 빼서 박아줄 거예요. 이렇게 빼서 이제 이쪽에서 박고서 소매 창구멍을 맨 마지막으로 박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다 박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박아놨으면 소매에서 여기 창구멍을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박아주시면 이제 소매갈이 끝났습니다. 어깨 레자 교체 수선이 요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. 오리털이라 일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여기가 빵빵하니 보기는 참 좋으네요.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하고 나면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. 오늘도 선이 오수선이었습니다.